스마트폰을 지혜롭게 쓰는 인간 종족. 이번에 코로나 맵을 만든 이동현 군이라고 있죠. 코딩을 어디서 배웠냐? 오픈소스로 SNS 커뮤니티에서. 이틀 만에 만든 이유가 뭐냐? 메르스 때 쓰던 거를 오픈소스로 받아서 그냥 갖다 한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5대 플랫폼의 개발자들은 전부 오픈소스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가르칠 수 없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 친구들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되고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실제로 지금 세계 5대 플랫폼의 개발자의 30%는 고졸이에요. 우리나라 코스피의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수 2001대가 한 1400조? 대한민국 모든 코스피 상장 기업의 미래 기대치보다 애플이, MS가, 아마존이 더 기대치가 높다고 누가? 투자 자본이 선택한 거예요.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33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 이프로, 김프로. 요 인사도 참 이제 익숙하고 정겹고. 인사를 네. 좀 바꿔 변화를 줘봐. 변화를 한번 가봐요. 정합니다. 네. 근데 이런 변화를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오늘 이제 주제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만 시대가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기존 관념에 좀 묶여서 새로운 시대를 자꾸 기존의 틀로 그렇죠.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해석의 틀이, 새로운 관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기존의 관념을 오늘 완전히 바꿔드릴 그럴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기대가 큽니다. 듭니다. 자, 우리의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주실 성균관대 서비스 융합 디자인학과의 최재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재붕입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붕자가 이 저 붕새. 네, 맞습니다. 붕입니까? 전설의 새. 뭐 날갯짓 한번 하면 10만리를 날아가는 피닉스. 아, 네. 지금 날라오셨죠, 제주도에서. 아, 네, 맞습니다. 아, 제주도 계세요? 네, 공항에서 막 오시는 길이세요? 공연을 마치고. 아, 공연을 마치고 강연 공연을 마치고 급하게 귀한 자리 불러줘서 뛰어왔습니다. 네. 네. 일단 하여튼 우리 교수님과 함께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 일단 서비스 융합 디자인 학과 교수님이시라 서비스 융합 디자인 이거는 꼭 그 코스닥 그 회사 이름을 지으면 이렇게 지어야 되거든. 그래 몇 IoT 맞아요 맞아요. 네. 갑자기 합병하면 이런 이름 나와. 왜 그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영역은 원래 있죠. 예. 네, 서비스 산업을 디자인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각 전공을 융합해서 뭐 심리학 하시는 분, 또 뭐 교육 서비스 교육하시는 분, 또 디자인하시는 분, 또 엔지니어링. 특히 요새는 기술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서 디자인하자 하는 거고요. 제가 2년 전부터 여기 학과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맡고 나서는 야.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류 삶의 공간이 옮겨졌으니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디자인해보자. 예를 들면 옛날에는 시장 가서 물건 샀다면 요새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물건 사잖아요. 네. 그럼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게 현 모든 비즈니스의 처음이자 끝이잖아요. 그게.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것. 이게 서비스 융합 디자인학과라고 싶습니다. 들어가기 어렵겠다. 야, 이거 사업하려면 들어오기 쉽습니다. 나가기가 어렵지요. 아니, 그 성균관대학교 자체도 어려운데 서비스 융합 디자인학과 들어가기 쉬울 리가 없을 거야. 아, 이 대학원 특수 과정이라서요. 아, 그런가요? 네. 주로 이제 직장인들도 많이 오시고요. 네네네. 네. 우리 교수님이 계속해서 주창하고 계신 네. 포노 사피엔스. 포노. 아, 이상한 거 아닙니다. 폰. 꼭 네, 저런 분 폰. 계세요. 포노가 아니고요. 포노. 교수님, 폰. 우리가 원래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네, 포노 사피엔스. 네, 뭐 대략 의미는 그냥 뭐 폰이 맞아요. 기본이 되는 사람들. 네. 그렇습니까? 예. 이게 다 라틴어인데요. 네. 2015년.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의 잡지사에서 처음 쓴 용어입니다. 네. 스마트폰을 쓴 사람이 많아지니까 우리 그 현생 인류의 학명이 라틴어로 호모 사피엔스인데 줄여서 사피엔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다가 이제 폰을 의미한 포노를 집어넣어서 스마트폰을 지혜롭게 쓰는 인간 종족. 그게 포노 사피엔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아예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인공 장기처럼 쓰는 인간. 이제 인간이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다.
그렇죠. 본질 중에 하나다. 그런 인간이 포노 사피엔스고요. 이제 올해 기준 전체 사용 인구가 50억 넘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에 인구의 95%가 이걸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회 또는 문명 인류 사회의 표준 인간이 포노 사피엔스다. 당연하죠. 나라도 네. 지금 내가 인간을 창조한다면 팔뚝에다가 네. 스마트폰 하나 그냥 달아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네, 다 네. 살 건데 뭐 잊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좀 트렌드나 아니면 이걸 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컴퓨터가 이제 우리 1인당 하나씩 다 막 보급되던 시절에 네. 그때 당연히 인간 호모 컴퓨터 컴피엔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네, 네. 근데 그렇다고 인간이란 그 근본 자체가 크게 달라졌나? 저도요 네. 인간의 근본이 달라진 건 아닌데요 네. 생활의 습관, 네. 문명을 살아가는 일상의 방식 이런 게 확실히 달라진 건 명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이름을 붙였죠. 네, 네. 1차 산업혁명, 기계산업, 네. 2차 전기, 3차 정보화, 4차 포노사피엔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정보화 다음에? 네. 와 다릅니까? 지금 이 포노가? 인간이 개인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할 도구가 생겼다는 것. 심지어는 그게 인공장기처럼 쓸 수 있다는 게 네. 인간 스스로를 바꾸게 되는 거니까 인간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요. 인간의 생활 방식을 바꾸니까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전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혁명적 변화니까 네. 아직은 몰라요. 근데 네. 후세에 이 정도 변화라면 그때가 4차 산업혁명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제 장착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혁명만큼은 기술이 먼저, 인공지능, 로봇이 먼저 바꾼 게 아니고 네. 인류가 스스로 선택해서 네. 삶의 방식을 바꾸는 바람에 네. 혁명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포노사피엔스의 가장 큰 특징은 몇 개,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 네.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뱅킹을 하는 사람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스마트폰 뱅킹? 한 이런 데니까 40%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10%. 2018년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3.5%가 쓰고 있습니다. 야, 2018년이니까 지금 배팅해버렸네. 지금은 80% 되겠죠? 네. 근데 더군다나 이번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더 많이 급속하게 몰려가요. 그러실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은행 지점 가기 겁나잖아요. 뭐 터치만 하면 감염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귀찮아서 안 하시던 어르신까지 전부 다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비율을 보면요. 20, 40대는 전부 80% 이상 쓰고 있고요. 50대가 50.5%, 60대가 18%, 70대가 7%였어요. 대한민국 표준을 봤더니 50% 이상이 표준이잖아요. 스마트폰 뱅킹이 표준이에요. 그 얘기는 초등학교 4학년에 은행을 소개하는 부분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오늘은 내 평생 첫 은행 계좌를 만들어 봅니다. 도장과 신분증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고 계좌를 개설해 봅니다. 맞죠? 그렇겠죠. 예. 이게 상식의 교체예요. 은행 업무가 떠오르면 은행 지점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저절로 폰이 열리는 것. 내 친구한테 돈을 보내야 돼? 그럼 폰이 열리는 것. 공과금을 납부해야 돼? 그럼 이제 폰이 열리는 것. 대부분의 내가 어떤 선택이나 어떤 활동을 할 때 폰이 기준이 되는 게 포노사피엔스예요? 맞습니다. 폰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자기 장기, 편리한 장기가 있으면 이거 쓰겠죠. 그럼. 굳이 이거를 배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저절로 떠올라 쓰잖아요. 예를 들어 음악 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폰 켜서 저... 멜론. 멜론이나 진이 열죠. 옛날에는요. 저 롯데맨이야 전축 들어갖고. 아이와 워크맨. 워크맨. 뭐 CD. 네. 그러니까 제품으로 기반한 소비 시대에서 내 인공장기를 이용한 소비 시대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명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생존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네. 이 생물들이요. 생존을 위한 선택의 룰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할 때 적은 에너지를 쓴다.
은행의 지점에 가는 것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 쓰는 거 맞죠? 그게 진화죠. 그게 한 번 뇌에 축적되고 나면요. 30년 동안 지점에 가던 걸 이걸로 해결하는데 내가 왜 가니? 이 얘가 학습을 해요. 그럼 생물학적 반응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가 음악도 처음에는 이거 음질이 안 좋다 뭐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요새 누가 그러나요? LTE 지나고 이제 5G까지 되니까 굉장히 좋은 음원을 쉽게 끊이지 않고 들을 수 있으니까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심지어는 잉여라고 하는 유희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걸로 이제 즐기는 걸 표준으로 삼는 거죠. 네. 다른 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표준이 이게 되고 나머지 사이드가 기존에 있던 것들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사회적으로 은행만 볼까요? 지점 다 폐쇄해야죠. 카카오뱅크 쓰시나요? 네. 네. 보세요. 카카오뱅크 지점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2년 만에 흑자 전환, 올해 1분기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죠. 카카오가 시총 10위 안에 들게 된 이유도 그게 굉장히 커요. 오프라인 은행들은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럼요. 옛날에는요, 처음에 시작한다 그랬을 때는요, 콧방귀도 안 꼈어요. 왜냐하면 은행 고객들이 대부분 시중은행이 2,500만 정도 되거든요. 아유, 너희들이 어떻게 따라와. 은행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랬는데 쉽잖아. 한 번 경험하면 다 쓰잖아요. 그죠? 결국 이게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 특성에 따라 반응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네. 되돌아갈 수도 없고요. 피할 수도 없다. 그럼 가장 영향이 클 거라고 보시는 뭐 예를 들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그 산업 분야가 예를 들어 당연히 은행은 뭐 안 갈 것 같긴 해요. 자, 그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가 네.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음악이라고 했어요. 음악? 예. 음악은 확실히 바뀌었죠. 그러네요. 예. 예 제일 먼저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그게 동감이 되는 게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음악 생각이 나면 소비 욕구가 발생하는 순간 저절로 폰을 열어요. 마치 뉴런이 연결된 것처럼. 왜 음악이 제일 먼저 바뀌었을까요? 그것도 이론적으로 굉장히 명확합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소비재가 음악. 아, 네, 의식 좀 알고 다음엔 옛날에 왜 춤추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음악이고 그 다음이 사실 미술이래요. 벽화를 그린 거는 춤추고 막 같이 이 막 음악을 즐기던 시대보다는 더 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벽화에 나오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음악은 공통된, 더군다나 우리가 그 뭐 이런, 여긴 이런 방송 해야 되겠다. 그게 사실은 번식을 위해서 한 사전 행위에 가깝잖아요. 음악이요? 예. 예. 춤추고 하는 게 원래 그렇죠. 그런 겁니다. 섹스 어필하는. 실제로 그 동물들도 보면 다 그런 단계를 거치고 나서. 부의 춤 같은 걸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깊은 각인된 우리가 생존하려면 본능의 각인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욕구는 저절로 발생하는 거고 가장 근본적인 거고 음악. 그래서 음악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거에 익숙해지면 이 소비 방식의 다른 거에도 다 익숙하게 네. 확산된다 하는 게 자크 아탈리의 이론이에요. 다음번에 스마트폰 이후에 어떤 새로운 뭔가가 나오더라도 음악이 제일 먼저 그 기기에 적응해서 또 한 번 포맷을 바꾸고 맞습니다. 할 것이다. 맞습니다. 네. 음악 그리고요. 음악을 듣는 방식을 그럼 봤더니 네. 음악이 생각나면 스마트폰을 열고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하면 얘가 스트리밍, 그러니까 쉬운 말로 배달돼서 오는 거죠. 그럼 인간이 소비 욕구를 먹고 싶어, 뭐 배가 고파. 그럼 과거에는 식당을 찾아갔다면 네. 그게 아니라 배가 고파 폰을 열고 주문을 해. 네,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해서 주문을 네. 하면 배달돼서 오죠. 이게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감탄할 건 아니고 이미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놀라. 정말 그렇게 아니, 된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게. 그럼 오프라인 상점은 다 없어지냐? 아니에요. 그거 늘 그냥 즐기면서 있지만. 표준이 그렇게 이동하는 현상이 과거에는 진짜 요만한 마이너 시장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배달의 민족이 만들어 놓은 이 음식 배달 시장이 작년에만 16조 원이 넘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그 주문한 금액이 8조 5천억. 나머지가 7조 5천억. 그래서 16조 원 시장이 됐어요. 네네. 그 정도면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음식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걸 그럼. 보여주는 거죠. 네네네. 뭐든지 다 스마트폰으로 하죠. 나는 왜 배가 고프고 여보 이렇게 부르지? 그 큰일 나십니다. 여보가 왜 나와요? 스마트폰은 변적은 없어. 아유 큰일 났네. 아 근데 저는 교수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 가는 중에 하나는 제가 물론 저는 이제 식당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식당 갈 때조차도 폰을 열고 먼저. 그렇죠. 아, 그렇긴 해. 네. 뭘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할 때 폰을 먼저 보니까 맞습니다. 아 이건 확실히 큰 변화인 건 네. 맞는 것 같다. 네. 자 그럼 음악하고 밥 먹는 거. 네.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물건 사는 것도 그렇고요. 물건 요새 사는 그 아기 엄마들이 네. 우리 내일 아기 학교 가야 되는데 학용품이 없어. 그럼 밤 11시 이전에만 생각이 나면 딱 열어서 주문하면 아침 6시 반에 딱 걸어놓고 가잖아요. 네. 네. 물건 사는 행위들도. 거의 전부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코로나19가 왔을 때 확산이 막 번질 때에도 사재기나 이런 게 없었던 게 그런 그 소위 디지털 네. 문명에 기반한 소비 생활이 네. 완전히 정착이 돼 있어서 네. 그 인프라 때문에 그런 혼란이 훨씬 덜했다. 이게 뭐 명백한 팩트죠. 그리고 뭘 즐기는 것도 폰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유희 심심하다 그러면 열죠. 네. 네. 이게 이제 호모 루덴스라 그러죠. 호모 루덴스. 인간의 가장 큰 그 메슬로프의 욕구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네. 유희를 즐기는 거에 또 가장 큰 기여를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보기도 하고 네. 뭐 게임도 하고. 게임도 하고. 아, 맞네요. 네. 배터리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반대 현상으로 노모포비아. 폰이 없으면 노 모바일이면 네. 포비아 공포가 오는 그런 현상도 생긴다 그러면서 비판들도 하고 하는데요. 네.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이라면 결국 이걸 슬기롭게 잘 이용하는 쪽으로 발전시켜야지 그렇다고 폰을 자꾸 못 쓰게 한다거나 이 디지털 문명을 자꾸 나쁜 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문명에서 좀 퇴보하는. 아 그럼 이제 전 얘가 어리잖아요. 7살 뭐 5살 네. 이렇단 말이죠. 애들한테 잠깐씩 이제 뭐 필요할 때 주긴 해요. 네. 이 행위가 하면서도 저는 약간의 좀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약간의 좀 죄의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죄의식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네. 애들은 이 동체 시각이나 이런 게 발달해 있어서 움직이는 걸 되게 즐겨요. 네. 그래서 사실 밥 먹을 때 보여주면 애들이 조용해지는 건 그 움직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네. 진짜 그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뭐 브레인워시가 일어날 수 있다? 충분히 저 동의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스마트폰을 많이 보여주는 건 좋지 않다. 아, 그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 연령대가 11세. 사실 그때까지 7세, 뭐 11세 이렇게 다들 많이 한 단계별로 분류를 하시는데요. 네. 이때까지는 스마트폰을 많이 쓰게 하는 것보다 자연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이런 걸 가르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착각하시는 게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라 그러면 되게 인간은 메마르고 네. 예. 뭐 사람 관계는 다 끊어지고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나중에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네네. 전혀 반대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인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네. 배려심이 깊고 인간성 인성이 되게 좋아지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런 걸 키워준 애가 나중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아니 저는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이제 잠깐 하면 또 어떤 친구들은 그것조차도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세대들의 문법 자체는 완전히 폰에 적응된 애들인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애들을 시대에 뒤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약간 혼란은 좀 있습니다, 제가. 저는 11세 네. 이후에도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건 되게 그거는 좀 억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못 쓰게 하는 11세 이후에 못 쓰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못 쓰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들어가면 없는데? 저는 저희 수업 들어가서 이런 것들 해보면요. 저는 적어도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입학생들은 약 15에서 20%는 수능 보기 전까지 스마트폰 못 쓰는 애들이 많아요. 저도 스마트폰 안 줍니다. 보세요. 주면 하루 종일 그냥 거기에 그것만 해요. 야 생각하고 다르네 이 프로. 아니, 어쩔 수 없어. 애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 아니야?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인데 그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안 줘? 자 좋은 점은요 말씀하신 대로 수능 공부하고 자기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다르네. 뭐가 없어지냐면
친구도 없어지고. 뭐 폰을 쓰면? 네. 아니 폰이 없으면. 아 폰이 없으면. 네. 아. 친구 없죠 당연히. 어 그래서 누구 하나를 그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이제 전달을 받아야 될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 얘기를 대신 전달. 자 이렇다고 아래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로 전부 재택근무하죠. 네. 단톡방 만들어서 직원들 다 모여서 얘기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적당한 멘트를 찾아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이건 감각이에요. 인간의 교류는 적절히 배려하면서 좋은 멘트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배운데 어떻게 알아요? 그럼. 꼭. 그런데 앞으로 SNS나 또는 그런 단톡방에서의 대화 예절법을 모르는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진짜 맞아. 그래서 진짜 저도 진짜. 가끔 가다가 네. 나름대로 최선의 그 뭘 눌렀거든. 네. 이모티콘이 됐건 아, 뭐 샤방. 아 근데 샤방. 갑자기 싹해질 때 있잖아. 그 갑분싸라는 사람. 아, 진짜 뭐 그 진짜 배워야 돼. 가끔 무슨 저 단톡방에서 펭수 뭐 이런 걸 한 번씩 보내시는데 아, 이게 뭔가 나는 동정할 수 없지. 예. 아 저 아저씨가 준 거야 저 아저씨가. 아, 그런 거를 아, 적당하게 하는 것도 어쨌든 어려서부터도 친구들이랑 감각을 쌓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딱지치기 하면서 감각 쌓는 것과 맞습니다. 비슷한 네. 그런 것들도 키워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니 소셜 네트워크의 라이프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본질을 모르는데 앞으로 디지털 비즈니스는 전부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을 하는데 포노사피엔스의 라이프를 하나도 몰라. 어떻게 사업 기획을 해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 이런 거다라는 걸 이해 못하고서 네. 그걸 나중에 하러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앞으로 은행원 뽑겠어요? 지점에서 근무하니까 너 인성 좋아야 되고 가면 인사 잘해야 된다. 아니 디지털 뱅킹하는 사람 뽑을 건데. 그렇겠죠. 네. 네, 카카오톡, 카카오뱅크에 입사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소셜 네트워크에 콜라보하고 SNS 마케팅 잘하는 사람 필요하겠죠. 근데 스무 살이 될 때까지 그건 하나도 경험 안 했어. 성적은 좋아. 제가 요새는 아예 뭐라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이 창업을 할 때 그럼 수능 성적 좋은 아들 뽑겠어요? 아니면 SNS 기가 막히게 하는 마케터 뽑겠어요? 후자죠. 이 포노사피엔스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인물, 인간상은 네. 그런 새로운 이 포노 문화에서 얘네들을 잘 뭐 조직한다든지 이런 인물이 이제 앞으로 제일 경쟁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 아니고. 그렇죠. 명백히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맵을 만든 이동현 군이라고 있죠. 대학생. 코로나 맵. 예. 예. 26살짜리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칭찬을 한 예. 그런 훌륭한 친구입니다. 자, 제가 표준을 비교해 볼게요. 대한민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도자료 그래서 오늘의 확진자는 누구고 어디 살고 동선은 어디입니다 라고 텍스트로 발표를 합니다. 네. 이게 호모 사피엔스 표준이니까. 아 기존의 인간들. 네. 그러니까 그럼 알아서 하래요. 그런데 네. 포노 사피엔스 이 이동현 군 입장에서 봤더니요. 아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알아. 내가 오늘 예를 들어 여의도에 갈 거예요. 여의도 방문을 할 거면 언제 확진자가 나왔고 어느 근처에 있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걸 제일 잘 보는 방법이 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왜? 딱 보니까 데이터가 다 있어. 그럼 데이터를 매일 넣어주고 업데이트만 하면 이게 계속 올라올 거고 그럼 들어가 보면 딱 그렇습니다. 어디 목적지가 어디세요 물어봐요. 그럼 여의도 치면 여의도에 쫙 해서 나와요. 그럼 안전하게 되죠. 네네. 이 이동현 군이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코딩을 어디서 배웠냐? 오픈소스로 SNS 커뮤니티에서. SNS에서 배웠어요? 당연하죠. 아니. 학원도 안 다니고? 아유. 자기가 이틀 만에 만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네. 네. 이틀 만에 만든 이유가 뭐냐? 메르스 때 쓰던 거를 오픈소스로 받아서 그냥 갖다 한 거예요. 아. 카피? 네. 카피 앤 페이스트. 요새 그 지금 전 세계 최고의 5대 플랫폼의 개발자들은 네. 전부 오픈소스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오픈소스 받아다가 네. 유튜브 보고 학습하고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그렇게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명을 슬기롭게 쓰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데려다 쓰고 싶지 않을까요?
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여간 뭐 사례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격이 너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해요. 드론에다 실어요, 그걸. 그래서 안면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짜요.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5학년이요? 초등학교 5학년이. 제가 영재발굴단 가서 만났던 친구. 아, 그러세요? 네.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드론의 호기심을 이끌어줬고요. 그리고 드론과 프로그래밍의 바다로 데려가 준 거예요. 유튜브 보고 학습하고요. SNS 커뮤니티에서 형들이 야, 너 진짜 똑똑하고 재밌는 애다. 오픈소스로 드론 프로그래밍 하는 거 다 알려주고 야, 요새 구글에서 티처블 머신이라고요. 인공지능 짜는 모듈을 만들어줬어요. 네. 그거 이용하면 6살짜리 꼬마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 유튜브에 영상으로 있어요. 그게 기본이 안면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 목표가 뭐냐.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프로젝트가 드론에다 그거 탑재해서 지나가면서 교장선생님 보면 교장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교장선생님 인사하는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레벨이면 나중에 데려가고 싶겠죠. 근데 이걸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되고 뭐 빌게이츠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아. 실제로 지금 세계 5대 플랫폼의 개발자의 30%는 고졸이에요. 아, 대학도 안 가요? 대학도 안 가요. 아, 우리도 왜 개발자 그 고등학교만 나오는 친구들. 아, 맞아요, 맞아요. 왜 게임 개발자들은 그런 친구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민족사관 고등학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긴 대학교가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되면.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네. 그런 걸 많이 경험했죠. 애들이 집에서 네네. 공부를 하는데 네네. 얘들이 맨날 자기 수학 점수 올리려면 일타 강사 뭐 이런 사람들 듣잖아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강의를 듣다가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하는 걸 보니까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능 점수만을 위해서라면 학교에 왜 가야 되는 거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그죠? 그렇죠. 네네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공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혹시 이런 거 잘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입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편이 아니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경직된 영역과 네. 유연한 영역이 공존하는 나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비에 관련된 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밤 11시에 주문했는데 아침 6시에 걸어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이 아이디어도 좋고 실행 능력도 좋고 소비자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뒤처진 영역이 어디냐? 그 교육. 확실히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네. 벌써 이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애가 프로그래밍 좀 배워야겠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학원 가야죠. 그렇지. 학원 등록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걔들은 유튜브로 다 배워요. 아. 그거를 초등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애들한테 폰을 주는 게 아니고요. 교육용 태블릿을 나눠주고 자 다섯 명씩 그룹을 짜가지고 이번 학기에는 이런 우리 사회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디지털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지 그걸 프로젝트를 할 거야. 그럼 한 학기 내내 걔들이 검색하고 선생님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같이 해봐. 그럼 또 1차 발표를 해요. 그러면 제일 발표 잘한 애 거 보고 너 그런 것도 있었어? 우리도 가서 찾아보자. 카피 앤 페이스트 그러면서 전부 다 엄청나게 높은 실력을 쌓죠. 그 우리도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성적 평가를 못해요. 아. 그 미국도 고민일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네네. 점수를 잘 줘요. 그죠? 근데 미국은 대단하다는 게 야 역시 애들은 진짜 그런 면에서는 앞서간다 싶은 게 발표 평가를 하면 우리는 그게 객관성이 없다고 선생님이 예뻐하는 애만 점수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문제 삼잖아요. 발표 자료를 발표한 영상을 부모들이 보는 포털에 올려버려요. 네. 그럼 아무도 말을 못해. 아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발표한 거의 퀄리티가 딱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이니까 발표 잘한 팀이 1등 먹어서 점수 줬다. 객관적인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를 정성적 자료에서 증명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부모는 뭐라 그러냐. 제가 이제 수업을 해봐서 알아요. 네? 발표 평가로 학점을 매겼더니 어느 부모님이 전화가 와요.
그게 무슨 평가냐.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은 시험으로 키웠잖아요. 시험만이 오로지 정부도 그러잖아요. 수시 자꾸 없애고 정시평가 가자. 이게 공정하다. 네. 필요도 없는데 암기력 요새 얼마나 필요할까요? 앞으로 10년 후는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 미국 애들을 왜 그렇게 교육시키느냐?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찾아서 네. 그렇게 바꾸라고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좀 안 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그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죠. 네, 네, 네. 교육이라든가 또 뭐 정치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또 방송 뭐 이렇게 좀 우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 하는 생태계가 탄탄한 쪽일수록 더 이런 변화에 좀 자꾸 규제로 막으려고 하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30년 후에도 있겠죠 계속? 없어지진 않겠죠? 장기가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네. 형태는 바뀔 수 있어도요.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용도 중에서 지금은 그렇게 안 쓰는데 그러니까 미래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니까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앞으로 스마트폰이 어떤 식으로 진화할까?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걸 좀 굳이 예측 전망을 해본다면 정확한 거는 딱 하나가 있죠. 저도 뭐 10년 후에를 맞힌다는 건 어렵다고 봐요. 왜 MIT 미디어랩에서 맨날 10년 후에 미래 그런데 한 번도 못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로 미래를 예측한다? 쉽지 않다고 보는데 아주 명확한 거는 하나 있습니다. 왜 AI가 중요해지는지. 우리 인간들이요 디지털 플랫폼으로 생활 공간을 옮겼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음악을 듣던 음식을 먹던 계속 그걸 여기다 주문하면 그 즉 인간의 욕망이 여기 데이터로 흔적이 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각각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다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석을 잘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계속 해줄 수 있잖아요. 네. 아니 굳이 모든 사람한테 40% 세일할 필요 없이 얘가 좋아할 아이템 40% 세일, 만족도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이 훨씬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겁니다. 사실 내 기업에 모인 작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데이터 분석이라 그러고요. 예를 들면 요새 뭐 해시태그 뭐 이래서 대한민국의 제일 관심사가 뭐야? 이런 거 분석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발전하는 거예요. 왜? 기업이 그거에서 훨씬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니까. 빅데이터 분석이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것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프로그램. 우리가 경험하는 게 유튜브 뭐 보다 보면 자꾸 추천해주죠. 자꾸 추천해주죠. 이게 점점 진화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음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좀 부실해서 뭐 서양인의 습성하고 동양인의 습성하고 다 다르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보는 방식도 다르고 근데 그 알고리즘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걸 계속 우리나라 알고리즘에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좋아지겠지. 그러면 AI가 결국 거의 모든 영역에 다 들어옵니다. 자, 애들이 또 디지털 플랫폼에서 공부를 해요. 그럼 이제 공부하고 시험 보고 뭐 하고 프로젝트 하고 하다 보면 얘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얘는 뭐가 좀 부족하네. 그럼 너 이거 들어. 그럼 유튜브에서 딱 집어가지고 보충 수업도 시켜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디지털 플랫폼에서 데이터가 축적되면 AI의 영역이 되게 넓어질 거고 그런 관점에서 AI를 자꾸 우리가 사회의 필수제로 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네. 네. 그럼 이제 포노사피엔스가 이제 인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대가 되면 네. 제일 유망한 회사가 네. 폰 만드는 회사예요? 아니면 플랫폼 회사예요? 컨텐츠 만드는 회사예요? 아니면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예요? 저는 당연히 플랫폼 회사라고 보고요. 플랫폼 회사요? 네.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AI나 데이터 어널리시스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뒤에 것들은? 네. 자, 그래서 지금 세계 5대 기업이요. 1등이 MS. 1600조 넘었죠. 네. 2등이 아마존. 아, 아마존이에요? 애플인가 아마존인가 뭐, 네,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애플과 아마존이 2, 3등을 다투고 있고 4등이 구글, 5위가 페이스북입니다. 예. 네. 요게 코로나 이전에 시가총액 합계가 5천조를 넘었어요. 그게 올해 1월 1일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딱 터지고 5월 6일 날 제가 봤거든요. 6,500조예요.
지금이요? 네, 지금 6,500조예요. 오늘 아마 더 올랐을 거예요. 얼마였다고 1월 1일 날? 5,000조. 자, 우리나라 코스피의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수 2000일 때가 한 1,400조 이 정도 돼요. 근데 벌써 3개가 그거보다 높아. 그럼 그 얘기는요, 대한민국 모든 코스피 상장 기업의 미래 기대치보다 애플이, MS가, 아마존이 더 기대치가 높다고 누가? 우리가 아니라 투자자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포노사피에스, 그 기업들 특징을 보세요. 포노사피에스 문명의 창조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전환되는 과정이고 앞으로 어느 기업이 올라갈 거다? 포노사피엔스 문명을 창조하고 그들의 선택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바꾸는, 네, 거의 모든 업종의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일부 동의가 되는 게, 요즘 사실 경제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발전이 안 되고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하나만 딱 집으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쓸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은 벌기는 참 잘 버는데 안 쓰는 게 아니라 쓰지를 못하는 거죠. 왜요? 그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금고에는 계속 쌓이기만 하고 그 사람 주머니에는, 그러니까 이쪽에는 돈이 없으니 계속 찍어내야 되고, 찍어내면 뭐해? 결국 또 이 사람이 돈을 버는데 그럼 또 이 사람은 계속 돈을 갖기만 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초부자들, 많은 부자들이 기꺼이 돈을 쓸만한 뭔가 서비스든 상품이든 이걸 만들어서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다시 사회로 풀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빌 게이츠한테 뭘 주면 한 2천억 내고 오늘 밤을 딱 그에게 뭔가 줄까요? 없어요. 근데 꼭 빌 게이츠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은 있는데 쓸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이건 배부른 소리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축이 쌓이고, 그러니까 그게 유동성이 되고 에이 투자라도 하자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근데 빌 그거를 게이츠도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사실은 기부이잖아요. 기부. 네, 쓸게 기부. 마크 주커버그도 마찬가지. 이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이 선한 영향력을 계속 강화해야 소비자의 선택을 받거든요. 근데 플랫폼 기업은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맞춤형으로 딱 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소비를 못했던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할 수 있게 네. 되는.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올해 2020년도 CEO의 그 나델라,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나와서 기조연설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적용해 봤더니 유통업계 적용한 지 6개월 만에 그냥 영업이익이 16%가 늘었다. 걔네 이제 걔네 클라우드 서비스 Azure라는 걸 갖고 네네네. 이제 해봐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이제 막 쓰는 거죠. 거예요. 그래, 그런 거죠. 그러니 앞으로 유통산업은 그렇게 바뀔 거다라고 딱 예측을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은 AI가 이제 앞으로 거의 모든 산업에서 그렇게 바뀔 거로 보인다는 거죠. 혹시 그러면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더 힘을 강화할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특정 플랫폼, 소수의 극소수의 플랫폼으로 더 집중됩니까? 아니면 포노사피엔스들이 더 많아지면 플랫폼들도 더 다양해지면서 어떤 그 중앙집중형의 플랫폼보다는 좀 다양화된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플랫폼들이 막 생겨서 힘을 키워갈 수도 있습니까? 중소형도 막 생기고 이럽니까? 아니면 진짜 미국의 그 무슨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애플이든 하여튼 하나하나 왕대장들만 더 힘을 더 세게 키워나가요? 저는 다양해질 거라고 봐요. 전자예요? 다양해진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이 권력이요. 권력이 어떻게 되냐 하면 소비자한테 있어요. 권력이? 네. 생각해보시면 그렇지. 페이스북도 선택을 받아서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지. 인스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싸이월드가 한때 엄청나게 성공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디지털 플랫폼의 특징이요. 소비자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순간 그냥 망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강요할 수 있다면 삼성폰에는 삼성이 만든 쇼핑몰과 그렇죠. 삼성이 만든 포털이 장악하고 있어야지. 맞아요. 자본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선택이, 소비자의 선택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뭐 페이스북도 언제 뭐 틱톡한테 위협을 받는다, 뭐 인스타도 그런 얘기도 막 듣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럼 소비자는 어떤가 보면 소비자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플랫폼도 좀 다양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네네. 요새 보면은 뭐 당근 마켓 같은 것도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중고시장 있으면 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걔가 이게 뜨는 이유가 내가 조금 편하니까 이거 되게 재밌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북미에서 페이스북에 20대 북미의 20대들이 페이스북에 탈출해가지고 넷플릭스로 가고 있는 그 맞습니다. 넷플릭스요? 네. 서로 다른 건데 그건. 아니요, 넷플릭스도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 넷플릭스에서? 네. 넷플릭스에 대한 노출이 페이스북에 대한 노출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20대들. 아, 그러니까 네. 그러면 넷플릭스에서 뭐 채팅 같은 거나 친구 사귀기 이런 걸 아니 뭐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걸 하면 되는 거니까. 또 하나 페이스북의 경쟁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페이스북의 경쟁자가 포트나이트예요. 포트나이트가 뭐예요? 게임. 게임 캐릭터로 입고 콘서트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도 하고요.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런 거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게임 캐릭터. 아니 그냥 페이스북처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옛날 싸이월드처럼. 아바타. 네, 네, 그런 식으로. 그치? 이번에 굉장히 유명한 래퍼가 거기서 오프라인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동시 접속자가 천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포트나이트로 접속해서 게임을 하는 게 원래는 그거 막 총 쏘고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콘서트를 하면서 자기 캐릭터 나와가지고 막 같이 노는 거예요. 천만 명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네? 사실 천만 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 동네에서 보자면. 근데 결국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다양화된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 기업들 가운데서도 지금 막 이런저런 준비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도 꽤 미래가 밝을 기업들도 아니 이미 있죠. 잘 찾아보면 많게 네이버 웹툰. 아 네이버 웹툰. 네. 그 세계 1위잖아요. 네 웹툰 시장 네. 1위. 근데 웹툰 시장이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 네. 그게 벌써 작년 네이버 웹툰이 웹툰에서 6천억, 웹소설에서 4천억, 그래서 1조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1조 수익이라는 게 그 플랫폼의 일조 수익은요 제조업하고 비교가 안 되죠. 아 수익률 같은 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18조 원 처음으로 이제 작년에 자기네 매출 공개했잖아요. 근데 유튜브의 매출 18조 원은 이 현대자동차 매출 18조 원하고는 그럼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힘들어질 업종도 혹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좋아질 업종이나 뭐 이건 뭐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데 네. 이건 진짜 좀 어려울 수 있다. 사실은 저는 업종으로 보자 그러면 뭐 여행, 항공, 호텔이나 이런 것들 어렵다는 거는 뭐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 아, 여행은 왜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아니 코로나 코로나를 상수로 보시는 건가요? 코로나 없어지면 여행 없어지면. 뭐 없어지면 다시 부흥할 테니까 사실은 빅데이터 조사해 보면. 지금 그 이 포노 사피엔스 문명을 리드하는 밀레니얼 G세대는 굉장히 좋아해요, 여행을. 그래서 진짜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가정만 성립한다면 저는 이거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산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방식은 네. 기존에 우리 뭐 깃발 들고 하는 투어 이런 것과는 전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 네. 사람이 여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변수는 있겠으나 일정하다면 네. 그 여가 시간을 넷플릭스를 보느냐 네이버 웹툰을 보느냐 뭐 여행을 다니느냐 3프로 TV를 보느냐는 본인이 결정하고 이 경쟁에서 맞아요, 이기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선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 넷플릭스가 재밌어지면 이상하게 하나투어가 매출이 떨어지고 3프로 TV가 구독자가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투어가 뭘 실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넷플릭스 그것 때문인 거죠. 결국 시간 뺏기 경쟁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제인데 어떨 것 같아? 오프라인에서 느끼는 오프라인에서 제일 말은? 어려운 데는 대부분 이제 뭐 오프라인 사업이 주 아이템이었던 회사는 다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네. 너무 방대하잖아요. 일단 다요 다? 일단 백화점 100년 된 거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다 무너졌죠.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니 140년을 어떻게 백화점을 했지?
그 회사가 굉장히 그 혁신적 DNA를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대응해 왔다는 건데 이번만큼은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혁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백화점도? 내가 생각했을 때 네. 포노사피엔스들이 대체제가 있어 내 사업에. 그럼 금방 옵니다. 다시요. 금방 도태된다는 거예요. 포노사피엔스들이 봤을 때에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해 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네. 금방 무너져. 제가 이제 사례로 많이 드는 게 제일 사실 어려운 게 영세 소상공인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진짜 사회적 문제가 될 텐데 예를 들어 제가 치킨집을 해요. 대한민국 치킨집이 이제는 망하는 게 창업하는 것보다 더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포노사피엔스 기준하고 기준 치킨집하고 한번 해볼게요. 치킨집 하나 하려면 인테리어하고 설비하고 뭐하고 하면 한 2, 3억 들어요. 프랜차이즈 또 내야죠. 임대료 들어가죠. 홀에 직원 뽑아야죠. 튀기는 사람 뽑아야죠.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마케팅도요. 뭐 전단지 돌리고 뭐하고 다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 인상을 걸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새 젊은 친구들이요. 공유 주방을 기반으로 포장만 하는 걸 해요. 아세요? 포장이요? 네. 모든 음식은 포장. 치킨도 심지어. 아, 그러니까 식당에 가게가 없어요. 테이블이 없지. 네. 테이크아웃 전문점? 그렇죠.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아니라 아예 배달로만 식당을 차리는 거예요. 배달로만. 그걸 공유주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배달 문화가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 우버의 창업자 캘러닉이 한국에 와서 공유주방 사업을 시작했죠. 아, 그러니까 한 주방 같은 데다가 뭐 치킨집도 있고 여러 이제 저 외식 배달 저 한 데가 있는데 다 모아놔요. 네. 그 거기는 몫이 좋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설비만 다 갖춰 놓는 거예요. 네네. 임대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40만에서 150만까지 지가 쓰고 싶은 주방 사이즈에 따라 결정하면 돼요. 이 임대에서 쓰는 거니까 나갈 때 시설 공사니 뭐니 아무것도 안 되죠. 그리고는 그 돈만 갖고 진짜 맛있는 걸 개발하는데 여기 이제 키포인트가 있죠. 배달했을 때 맛있는 거. 우리 식당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식당에 내놓는 거를 포장해서 주니까. 그렇지, 식어. 그럼 맛이 확 달라져요. 아, 그렇지, 그렇지. 사실 짜장면도 매장 가서 먹으면 맛있는데 배달시켜 먹으면.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르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음식을요 기가 막히게 고기에만 맞춰가지고 배달용으로만 레시피를 개발한다. 아, 배달에 최적화된 레시피로. 그리고 포장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배달은 어떻게 가야 되고를 끊임없이 연구해서 그걸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게 히트를 하는 거죠. 100년 된 원조 무슨 집보다 그런 집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죠. 요새 진짜 그렇게 해서 대박난 집들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음식을 많이 시켜서 먹잖아요. 같이 시켜 먹어보면 뭐 찜닭이라든가 주로 이제 닭이 원가가 쌉니다. 찜닭이라든지 뭐 심지어 삼겹살이라든지 배달로 시켜왔는데 이거 완전 진수성찬인 거예요. 삼겹살이 배달은 막 굳지 않나? 어우 기가 막혀요. 육즙 나와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자기들은 당연히 좋은 질문이다. 애들이 먹어본 거 중에서 추천하니까. 리뷰 중요하겠구나. 더군다나 친구들끼리 추천해서 제가 그래서 식당에 가서 물어봤어요. 온라인이 단골이 많으세요? 오프라인이 많으세요? 온라인이 훨씬 당연히 많지. 온라인 단골이 많다고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단골이 훨씬 많아요. 근데 교수님도 오늘같이 더운 날 여름에 여의도 백화점 지하의 진주집에서 콩국수를 안 드셔봐서 그래요. 그건 배달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줄을 서야 돼요. 아니 저도 진주. 그 세대라 동의하는데 지금의 아이들은요. 근데 이렇게 리스크 면서 보세요. 그런 진주집이 성공할 확률은 지금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음식 장사를 시작했을 때 5년 내에 폐업할 확률이 90%예요. 명백하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리스크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 은퇴한 자금 3억을 들여서 시작해서 5년 했을 때 그나마 생존이에요. 그게 성공도 아니야. 그 리스크를 질 거냐 아니면 이쪽은요. 한 2천만 원만 있으면 최소 1년은 땡겨볼만 해요. 그럼 내가 성공할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음식을 성공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맛이란 말이에요.
홈플러스가 맛없으면 거기 가겠습니까? 그렇죠. SNS 마케팅을 백날 해보세요. 절대 안 돼요. 먹어본 사람들이 소문을 내줘야 되는데 그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저기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2천만 원을 갖고 포노사피엔스 방식으로 창업을 해볼 거냐, 3억을 때려받고 내 인생을 걸어볼 거냐, 이게 어느 표준이 좋겠냐. 더군다나 이번에 1월 달에 코로나가 왔을 때 창업한 치킨집이라면 어떻겠어요? 얘기가 다르죠. 15번 기회가 있네. 2천만 원씩 15번 중에 한 번만 걸리면 되네. 그게 그러면서도 배울 수 있고요. 고객을 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망해도 막 떡 위로하는데 이미 나는 3억을 날렸어. 근데 2천만 원 갖고 할 수 있으면요. 아니면 심지어 그렇게 하면요. 500만 원 갖고 6개월 도전하는 것도 가능해요. 간단한 떡볶이라든가. 네. 하긴 요즘 또 정부 지원금이 많아서 2천만 원 정도는 또 땡겼을 수도 있어. 아니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자본이 자본을 불러일으킨다고 자본 많은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는데 여기 영세 산업 시장에서는 그렇지도 않고요. 포노사피엔스 시장에서는 특히 뭐냐. 먹어서 맛보고 소문나면요. 대박 금방 터져요. 그러니까 좀 더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정말. 실력을 실력 있으면 네. 누구라도 입소문을 내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건 사람 본능이잖아요. 맞아요. 좋은 거 알려주고 나도 한번 으쓱하려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좋은 품질의 뭔가를 만들어내면 예전에 비해서는 그게 세상에 알려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맞습니다. 반대로 또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게 오래갈 확률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맞습니다. 부동산도 아마 뭐 상당수는 지금 문 닫을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죠?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요. 그럴까? 근데 다른 건 제도 안 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제 표준이 달라질 가능성은 되게 네? 큰데요. 근데 집을 사는 행위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행위 자체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온라인 거래가 가능할까? 자동차도 그게 가능할까? 이게 느린 부분은 왠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부분이 사실 좀 느리거든요. 그런데 명확한 건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표준이 됐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이 집을 살 때 아직은 밀레니얼이나 G세대가 집 막 마음대로 사고 하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집을 살 때가 되면 그런 거래가 아주 표준으로 정착되고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 저 복덕방 하시는 분들 되게 좀 어려워질 것 같긴 해요. 네. 자동차 무슨 저 딜러 대리점 이런 데도 어려워질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예 다 없앴잖아요. 온라인으로 파니까. 네. 그럼 또 누가 팔아도 똑같은 차를 왜 굳이 그렇게 했어요? 차이가 없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소비자가 너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럼. 네. 자, 그러면 우리 나라 혹은 뭐라고 해야 되는 정부는 이런 시대를 맞아서 뭐 어떤 일을 좀 해야 됩니까? 저는 그 한국판 뉴딜 이거 네. 벌써 정부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와야 될 분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야 될 분야. 네. 돈 써야 될. 네. 이 로버트 라이시라고 미국의 이제 노동부 장관도 지냈던 네. 그 분야 전문가가 코로나가 일고 나니까 계층이 4계층이 생겼다.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 그 계층을 얘기를 했는데 1계층이요.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디지털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타격을 안 받아. 네. 일자리도 문제 없어. 그렇잖아요. 업무를 잘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계층이 사회 필수 업무를 하시는 분들. 의료진, 뭐 경찰 이런 분들은 오염 감염될 위험은 있지만 어쨌든 일자리는 있어. 근데 이제 진짜 피곤하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 세 번째가 여기가 이제 위험한 여기서부터 위험한데요. 영세 소상공인. 레스토랑 셧다운 락다운 시켜버렸죠. 그럼 거기서 일하던 멕시칸들 뭐 요리하던 분들 다 일자리 없으니까 청소하는 분들 전부 다 어려워진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다 어려워졌죠. 그렇죠. 이분들 네. 하나의 계층이에요? 계층이죠. 소상공인이? 네. 예. 그룹이지. 그룹이죠. 아.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 나는 그룹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 이렇게 요양원 같은 데 계신 분들. 이분들은 아예 집단 감염에서 완전히 소외돼버렸다는 거죠. 예. 우리는 좀 그게 덜하죠. 왜냐하면 뭐 효심도 있고 그런 시설도 좀 많이 잘 만들어 놔서 케어했는데 미국은 대부분의 사망자가 노인 요양소에서 나왔잖아요. 그다음 감옥, 네네. 뭐 이런 분들 그렇게 계층을 분리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저는 그 사실은
고 소상공인, 영세상인 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요 분들이 디지털 문명으로 들어오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스갯소리 이런 말 있잖아요. 공무원 은퇴하고 치킨집, 대기업 부장 은퇴하고 치킨집. 뭐 뭐든지 하고 나면 치킨집으로 결론 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뭔가 가게 하나 차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의 표준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상점 만들고 뭐 하고 가게 내고 그 자기 인생 다 털어놓는 거였다면 온라인으로 그걸 표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왜냐하면 이분들 잘 못하니까. 특히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이런 감각은 뛰어나니까 네. 거기에 돈 투자해서 얘들이 플랫폼도 만들어주게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쇼핑몰 돌아가기도 해주고 SNS 마케팅도 적극 지원해주고 하면 정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온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오프라인 동네 전통시장에서 시장에서 음식이나 뭐 반찬가게 하시는 분들도 배달을 겸업해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생존하시기 쉽도록 해주는 것. 이게 진짜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그 디지털 생태계로 그런 분들을 진입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정부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사회 전체가 좀 건강해질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제일 끝으로 하나 좀 궁금한 게 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막 디지털화가 계속 발달할수록 네. 오히려 한쪽에서는 좀 예를 들면 우리 망원시장 같은데 사람 엄청 많이 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좀 반작용 같은 것도 한쪽에서 꽤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럼요. 다양성 이 인간이 네. 문화를 즐기고 싶어하는 것들은 엄청나요.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하는 게 디지털 플랫폼은 다양성을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망원시장이 왜 가냐? 그 분위기 좋으니까 가죠. 네네. 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코로나가 오면 못 가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글로 데려가자는 게 아니라 네네네. 코로나가 왔는데 망원시장 빈대떡이 먹고 싶어. 그럼 망원시장 빈대떡 가게에 주문해야 돼. 네. 거기 그거를 왜 꼭 배달의 민족이나 왜 그런 데 들어가서 하게 해야 하는 거냐는 거죠. 만약 빈대떡.com 망원빈대떡.com이 있으면 거기 딱 들어가서 그냥 딱 버튼 누르면 네네네. 쉽게 해주면 서로 그냥 다이렉트 거래가 되잖아요. 사실 이게 메이저 트렌드예요. 요새 넷플릭스로부터 디즈니가 독립했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또 아마존으로부터 나이키가 독립했습니다. 각자 컨텐츠, 킬러 컨텐츠에 자신 있으면 개인의 플랫폼을 갖는 게 트렌드예요. 직접 한다는 거죠. 네. 그럼 망원 빈대떡이 자신 있으면 굳이 커미션 다른 플랫폼에 떼주지 않고 나 망원 빈대떡.com으로 갈 거야. 이걸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 브랜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네네. 아, 이것도 참 궁금했는데 그 게임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집니까? 왜냐면 제가 젊은 친구, 그러니까 앞으로 TV가 좀 잘 안 돼서요. 자꾸 딴 생각하고 있어요. 10대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게임 이외의 것들은 대화 주제가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더러 죄다 게임 얘기만 하루 종일 그리고 유튜브도 맨날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게임 관련된 무슨 콘텐츠 만든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돈 벌기도 하고 이 트렌드는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이제 목까지 찬 건가요? 이 정도는. 저는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봐요. 게임이요? 네. 아.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이 우리 호모 루덴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때는 어땠나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 때? 네. 나 때? 왜 당구장에서 공이 천장에서 빙빙 돌아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얘들한테는 이제 판타스틱한 리얼리티가 넘치는 게임이니까 그게 자극이 훨씬 큰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반하는 다양성도 늘어날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런 호기심과 그게 분출되는 청소년기가 가장 강렬한 시기가 있어요. 네, 저는 그게 이제 10대와 20대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요? 아, 네. 그 시기 지나면 좀 괜찮아질까요? 아, 그럼 하도 저 젊은 분들이 게임을 많이 하니까 아니면 30대 40대 돼서도 계속 저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일부는 또 게임 팬으로 남지.
일부는. 아 그럼요. 프로야구 좋아하는 것도 어릴 때 야구했으니까 좋아하는 것 비슷하거든요. 보고 잘하면 그렇게 되는 거와 비슷하죠. 괜찮아. 자기가 자기의 생업이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로 다른 사람에게 부가가치를 주고 내 생계도 유지하면서 네. 남는 여가는 등산을 하건 바둑을 두건 게임을 하건 낮잠을 맞아요, 자건 맞아요. 자기가 단위 시간당 제일 즐거운 많이 나오는 걸 하면 오, 돼요. 정말 정확한 편이세요. 관계 없어 그건 네. 뭘 하든. 네. 근데 문제는 그 앞서서 나오는 그 자기가 자기의 능력이든 어떤 걸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느냐가 그게 충돌을 항상 하는 거죠. 네, 네, 네. 제가 재밌는 경험 10년 전이에요. 리니지가 한참 유행할 때. 리니지. 아, 네. 거기가 아주 시작이었죠. 어느 방송사 국장님이요. 그 아이템을 3천만 원치를 샀대요. 그 우리 학생이 그걸 판 거예요. 방송사 정말 큰일이다. 아니, 근데 아니 개인적으로 그 양반이 네, 멀쩡하신 분이 멀쩡하신 방송 어디에요? 아니 그럼 지명 밝힐 수가 없고요. 우리 단속으로 만들려고 하죠. 너무나 놀라웠던 거죠. 그게 진짜 10년 전이니까. 근데 오프라인 미팅을 한 번씩 한대요. 그러면 앞에 성주님이 나오시고 뭐 장군들 뭐 나 기사들이 있고 뭐 이러는데 이 사람이 그 모임에 나가면 열받아 죽겠다는 거죠. 진짜 자기 저 새파랗게 저렇게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3천만 원 줬다 그러고 거기 그럼 너희 성주는 어떤 분이시니 그랬더니 강남에 돈 많은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요. 나중에 성 팔고 나오면 돈 잃는 것도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뭐냐면 골프장 회원권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 골프장 회원권. 그리고 거기 투자해 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굽신굽신하고 할머니 성주님 잘 계셨나 그러고 뭐 오프라인 미팅 가면은 막 최상의 대접을 받고 이러니까 삶의 즐거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보상 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사실은 리니지를 성공시킨 가장 큰 요인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런 걸 자극하는 많은 게임들이 그 영역의 사람들을 또 모아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즐거움을 주게 할 거고 네. 저는 그게 인류의 뭐 하나의 문명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원래 교수님 전공은 뭐 하셨나요? 원래 기계공학이요. 예, 이제 다 물어보시면 다 특이해하시죠. 근데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디자인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요. 공학을 했잖아요. 공학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일은 뭘까? 그래서 미래 제품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삼성전자 DMC 연구소하고 5에서 10년 후에 미래 제품 디자인. 이걸 하면서 뭘 했냐면 디자이너도 만나고요. 심리학 하시는 분 만나고요. 또 건축 하시는 분도 만나고 온갖 분들을 만나서 무슨 시나리오를 짰냐 하면 인류가 앞으로 5년 후에 매일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를 시나리오로 쓴 거예요. 그분들한테 검증을 받아가면서. 대신 제가 담당한 역할은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기술을 넣지 말고 실현 가능한 기술을 넣어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걸 한 3년 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야 우린 이런 거 안 하는데 너희 진짜 재밌다 그러고 해보라고 해서 그랬더니 그게 마지막에 어디로 연결됐느냐 폰을 든 인류가 탄생하기 시작한 거죠.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폰을 든 인류가 바뀌는 관점을 갖기 시작했고 마침 또 그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 네네. 그 최재천 교수님이 진화론 하는 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인간이 진화론에 진화에 의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듣게 되니까 야 인간이 그런 폰을 들고는 이렇게 진화하겠구나 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것들을 접목시켜서 인류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죠. 사실 그래서 포노사피엔스 이 스마트폰을 든 인류에 대한 강의는 2014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지금 올해가 이 강의만 6년, 6년 차 된 거죠. 네. 포노사피엔스 우리 교수님은 폰 뭐 쓰세요? 갤럭시입니다. 아 폴드 쓰시는 걸로? 네 폴드. 병풍폰 좌우로 열리는. 짠. 저는 지금 엔지니어라서 이런 걸 감탄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그 엔지니어들이 대단한 게요. 접으라면 접잖아요. 해내잖아요. 와 이거 결국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건 정말 잘하는데 뭐가 없냐 하면 안타까운 게
애플이 왜 삼성보다 잘 나가나 봤더니 팬덤이 있어요. 애플 거라 그러면 아무리 비싸도 산다는 사람이 2억 5천만 명. 그리고 아마존도 보니까 1억 5천만 명이 연회비 120불을 내는 프라임 고객이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왜 없나 봤더니요. 조직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승리한다고 배운 사람이 없어요. 물건을 잘 만들면 승리한다고 배운 사람만 있군요. 그렇죠. 네. 기술이 세계 최초가 되면 승리한다고 배운 거야. 세계 최초로 접으면 1등한다. 그럼. 안 되잖아. 그죠? 이게 그거의 임팩트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아이들은 접거나 말거나 아이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안 접히는 이유는 아마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폰 유저. 아니 벌써 이런 음모론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이폰도 접고 싶은데 아니 못 접는 게 아니라 네. 안 접는 거예요. 깊은 뜻이 있어서 안 접는 것이다. 아유 그건 제가 더 잘 알아요. 왜 안 접어요 아이폰은? 못 접는 못 거지 접어요, 지금. 못 접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다가 공장이 없잖아요. 네. 다 중국에 의뢰하는 네. 거죠. 중국에 의뢰해서 만든 게 모토롤라 이번에 접은 거였잖아요. 2만 5천 번에 깨지잖아요. 못 접어요. 아이폰이 이게 안 접힌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접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아이폰도 접촉이 다 계속 들어와요. 근데 그렇죠. 굳이 그런 반은 맞아요. 야, 이 돈을 주고 우리가 접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아이폰이 접으면 2억 5천만 명이 또 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언제가 접을 거니까 뭐 그거 저축해 놓은 거지. 우리가 미래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팬덤을 만드는 거예요. 네, 삼성이 앞으로 잘 되려면요. 네. 난 죽어도 갤럭시.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안드로이드 폰으로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갤럭시를 기준으로 한 삶의 공간을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구글도 그걸 창조했고 애플도 그걸 창조했고 아마존도 그걸 창조한 거죠. 기본적으로 뭐 삼성폰이 디자인이 구리고 뭐 소프트웨어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유 그거는 그러니까 이미 끝났어요. 삼성폰 딱 그러면 이미지가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 어? 물산도 들어가 있지. 어? 레미안도 들어가 있지. 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아 아이폰 간결하네. 아이폰 근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테크놀로지는 애플보다 삼성이 더 좋다 이게 인정이 돼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네. 왜냐하면 미국에는 삼성 물산도 없고 레미안도 없으니까 이거 딸랑 하나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그게 팬덤을 크리에이션하는 문화가 우리한테 없어서 그렇죠. 왜 없어요? BTS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제조업하는 분들한테 없다는 거죠. 삼성이 그런 조직이 없잖아요. 아. 네. 이걸 생태계를 잘 만들어주자 디자인을 하자 이런 게 없고요. 그거 하려면 시작해서 10년은 걸리죠. 그러니까 당장 100만 대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 명이라도 팬덤이 있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BTS의 아미 같은 팬덤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제가 그래서 맨날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BTS와 같이 해라. 근데 이번에 BTS 폰이 나옵니다. 아, 삼성에서? 네. 아 근데 요즘 BTS 너무 많이 나오던데 텔레비전에 네? 바디 프렌드도 나와 뭐 네 맞아요 나와. 팬덤은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팬덤은요 진정성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 진정성이요? 네 가능성을 봤네 아 진정성이 있으면 돼요? 진정성 이 제가 대표적으로 본 사람이 웨이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왕홍인데요 뷰티 왕홍 화장품 파는 왕홍 중국의 최고 왕홍이에요 네, 아, 네. 작년에 그 한국 불륜 사건 터진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 장다이. 아, 그 장다이. 예, 네, 장다이가 이제 그 알리바바 네, 장 회장하고 네, 그렇죠. 불륜 터진 게 장다이고 장다이는 그 질문을 나스닥 상장한 왕홍이죠. 아시는 교수님이나 대단한. 네, 웨이아가 왜 그래서 그게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게 네. 장다이와 웨이아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장다이는 되게 이렇게 스타 의식이나 이런 게 되게 강하고 그런 걸로 하는 사람이고 웨이아는 좀 뭐랄까 뭐 이쁘긴 하지만 그런 외모로 승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웨이아가 작년에 한국 화장품 특별전을 하는데 몇 개를 사다 놓고 했냐? 85만 개. 그 방송을 보면요, 85만 개를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놓고 그걸 생방송으로 보여줘요. 아, 방송 끝난 바로 배송 시작합니다. 대박이죠. 완판하겠다는 거예요. 85만 개? 85만 개. 그런데 그걸 구입한다는 건
되게 로얄티가 딱, 있고 그 맞아요. 팬덤이란 뜻인데 왜 거기에 그럴까요? 감동을 할까요? 이게 43초 만에 완판했어요. 85만 개를? 네. 동시 접속자 수 430만. 이거 비결 좀 알려주세요. 뭐, 왜, 뭐에 감동을 그래서 받았어요?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대답이 기가 막혀요. 네. 야, 이게 본질이다. 저는요, 물건 하나를 고를 때 제 인생을 겁니다. 아, 좀 부러워. 그래도 아침에 인터뷰 하나 하나 인터뷰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대충 좀 하자. 야, 대충 좀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아, 자기가 써보고 반성이 되네. 효과가 있는 거 아니면 절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BTS가 아미가 생긴 것도 아미는 음악 하나를 만들어도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계속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걸 유튜브를 방송을 통해서 계속 공유하고. 그런 게 진정성이 계속 축적되면서 장다희도 마찬가지. 반대로 임블리 같은 경우 보세요. 고객한테 한 번 잘못했다가 그냥 박살났잖아요. 네. 이게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임블리가 패션 뷰티 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자신 있는 옷이나 화장품 했으면 되는데 왜 음식을 했을까요? 아, 호박죽 뭐 이런 거 했었죠. 네. 네. 건강식품 뭐 이런 거. 그게 맞아요. 매출에는 음식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숨을 거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제가 웨이아와 이 임블리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 건 하지 않는다. 왜? 네네. 내 고객이 내가 잘못해서 내 고객을 한번 배신한 순간 내 인생은 끝난다. 그게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걸 10년을 하면요. 그럼 이제 고객이 감동하고 그때 팬덤이 생기는 겁니다. 컨텐츠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뭐 유튜브 시작한다 이런 사람도 되게 많은데 네. 그런 분들도 이런 진정성 갖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냥 뭐 누군가 한다니까 하면 터지는 사고들이 유튜버들 최근 한 1년 사이에 제일 많이 올라온 영상 제목이 뭐냐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왜? 뭔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 이제 사고 쳐갖고 아니면 마이너스 뭐 이런 게 갖고 까만 배경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가 한참 나와서 유명한 유튜버들 엄청나 사고 쳤어요. 맞아요. 네, 그런 진정성. 내가 진짜 이 콘텐츠에 한번 아니 이게 10년을 해야 된다는 거야. 10년. 네, 진정성. 대도서관. 대도서관이 딱 8년 만에 고객 200만 모으고 연 수입 17억 국세청에 신고했죠. 그러면서 대도서관이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했어요. 10년 동안 욕설 방송해야 된다, 뭐 그런 걸로 해야 된다 하나도 안 했다. 그런데 게임 하나로 승부를 보고 고객이 좋아하는 데이터에 집중하고 여기도 그런 거 하실 거 아니에요. 어느 편에 사람들이 많이 뷰수가 나오더라. 네. 아, 그럼 이 컨텐츠가 중요하네. 그럼 고객이 원하는 컨텐츠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더 많은 살들을 붙여서 방송을 더 키워가는 이런 제 작업을 통해서 팬들을 확보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10년 하셔야 될 텐데. 네. 아, 뼈를 때리시네. 이제 7년 남았습니다. 7년. 뭐, 7년, 8년 남았지. 아, 8년인가요? 예, 8년 앞으로 네. 진정성을 가지고 네, 한번 감동을 위해서. 어떻게든 줄이려고 그래. 인생 8년님 뒤에 어떻게 형님들이 되실지 몰라가지고 저는 진정성을 갖고 저희도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최재훈 교수님과 함께 일종의 뭐 트렌드 얘기긴 한데 아주 뭐 흥미로운 얘기들이 참 많이 사실 뭐 별로 몰랐던 얘기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사실 솔직히 맞아요. 폰 안에서 뭐 다 경험하고 있는 건데도 아 나는 되게 오늘 좀 심각해지네. 아 그래 많이 심각해지네. 제 책 포노사피엔스를 읽고 리뷰 다시는 분들 제 강의를 들은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연한 일을 이렇게 계속 써놔야 되나 어른들은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런 댓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일상의 혁명이 왔는데 네네. 내 일자리는 안 바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 충격이신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아날로그에 익숙한 중년이잖아요. 제가. 네 맞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돼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작은 변화가 사실 요즘에 이제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같은 연배 모임에 가면은 네. 모든 화제의 중심에 제가 있는 거야. 아 그래요? 응. 야, 뭐 벌써 몇십만이라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시작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서 이제 따라오는 말이 이거냐. 야, 나도 뭐 아이템인데 한번 해볼까. 그 얘기 대부분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세요 뭐라 이렇게? 응? 하세요? 아니 애정이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건성건성한 사람 아 한번 해보시라 그래줘.
엄청 힘들다는 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한번 시작하면 아까 저는 3년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1년 하다가 이제 그만두면은 그거 굉장히 난처한 게 뭐 요즘 뭐 안 되네.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뭐냐면 걱정하듯이 물어보지만은 사실 아니 그게 아닌 걸 아시잖아요. 네, 네, 네. 사실 이 중년의 시대에 그게 가장 마음 아픈 거고. 맞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해 줘야 되니까. 네. 해보니까 아니더라고. 내가 아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시작하는 분들인데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교수님은 10년이다. 새로 3년을 해야 된다. 아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자, 하여튼 뭐 오늘 우리 포노 사피엔스라는 주제로 우리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종종 저희와 함께 좀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뭐 그쪽이 워낙 이제 많이 연구를 또 하시는 분이니까 네. 한 번씩 좀 저희에게 지혜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책을 네. 다 써서 원고를 넘기셨다고 하니 네. 아, 새 책도 나오시는군요. 그 책 얘기도 네. 한번 조만간 7월 초에 이제 두 번째 책 나오면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책은 페이지 2 복수와 제가 또 출판사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1등인 책. 예. 코로나 시대 전쟁. 제목이 네. 좋네요. 네. 자, 오늘 우리 교수님과 함께 흥미로운 1시간 20분 정도가 흘렀고요. 다음에 또 벨라를 기약하면서 오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서비스 융합 디자인학과의 최재봉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